바로 우리 마켓을 한번 가볼까요? 네네. 어제 미국 3대 지수가 약간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틀 연속으로 고점으로 매물받으면서 윗꼬리가 달린 매물이 좀 출현됐다는 것은 다음 주를 좀 걱정하는 그런 흐름이 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스닥은 0%로 끝났고요. 다우는 마이너스 0.74, S&P 500은 마이너스 0.51, 다우운송 지수는 1.34% 하락했습니다. 어제 굉장히 특징적인 게 있었습니다. WTI 유가가 82달러까지 떨어졌어요. 3.1% 하락했는데요. 이것은 뭐 비축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제 제가 뉴스로 보기에는 미국 정부에서 구두개입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증산에 대한 얘기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서는 WTI 100달러 얘기를 IB 쪽에서 얘기하는데 그랬을 경우에 이 경제가 굉장히 심명타다, 네. 위험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어서 유가가 오르는 부분에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구두개입이 좀 있었던 부분들이 유가를 좀 끌어내려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55%까지 하루 만에 폭락했습니다. 4.2%가 폭락한 건데요. 2년물은 빠지지 않았어요. 근데 5년, 10년, 30년물이 빠졌는데요. 이것은 장 후반에 오늘 밤에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 발표 있거든요. 이것이 지금 예상이 지난 2분기 6.7%였는데 요번에 3.2%, 3.4% 얘기했는데 그것도 안될 거다. 2%대로 나오지 않겠냐라는 우려가 얘기가 지금 어저께 전해졌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다우운송지수가 하락하고 다우지수가 하락하고 전반적으로 경기 관련주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고점으로부터 오후에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크게 이두 가지가 가장 큰 어제 흐름이었고요. 네.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상승을 하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나 로빈후드는 하락하는 종목별 차별화 장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3분기 성장률 나오고요. 내일 PC 발표가 있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FOMC 회의가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시장에선 조금 경계 심리가 좀 작용을 하고 있다. 그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하루 좋았다가 또 어제는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저께 체감이 좋았습니다. 기관들이 좀 매수를 하면서 좀 좋았다가요. 어제 다시 또안 좋아졌는데 코스피가 0.77% 하락해서 3025포인트 마감을 하고 코스닥이 0.28% 하락해서 1008포인트 마감을 했습니다. 개인들이 6천원 정도 매수를 했는데요. 외국인들이 약 3천원 매도를 했고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로 나왔고요. 기관들이 약 3500원 매도했는데 금융투자 매도와 함께 연기금이 646억, 사모펀드가 450억, 투신이 340억 매도를 했어요. 제가 이번 주는 공교롭게 자꾸 이걸 불러드리게 되는데 사모펀드하고 투신하고 연기금 매수가 들어온 날은 체감이 좋아요. 종목들도 좋고. 근데 어제는 또 이들이 다 대거 매도를 했지 않습니까? 네. 개별 종목들이 체감이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제 상승 시작했지만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로 인해서 지수를 끌어내렸고요. 종목별로는 기관과 외국인들 매물로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심리를 표현하면 한마디 이렇게 표현하면 될것 같아요. 어제 호실적 발표한 기업들, 예를 들어서 삼성, 전기니, 뭐 호실적 발표한 기업들이 있거든요. 이들은 그냥 보합권이에요. 그런데 어닝미스가 조금이라도 난 기업들은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5%까지 그냥 급락해버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냥 호실적 발표를 했으면 뭐 미국처럼 뭐 호실적 발표한 대로 좀 많이 오르고 또는 뭐 어닝미스랑 많이 빠지고 이러면 뭐 공평할 텐데 호실적 발표 기업이 강하게 상승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매수가 약하다는 얘기고 어닝미스 기업이 급격하게 하락했다는 얘기는 불안한 심리가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 더불어서 공매도가 어제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제요? 예. 이게 실적 시즌에 공매도가 워낙에 좀 이제 강화되거든요. 왜냐면 어닝미스가 나면 거기다 공매도를 막 때려버리기 때문에 어제 굉장히 공매도가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일부 종목에 급락하는 종목이 많이 나타났다는 것이고요. 지금 거래대금이 맨 밑에 써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요. 코스피가 10조고요. 어제 거래대금이 코스닥이 11조예요. 여러분 코스피의 시가총액이 2,400조입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은 450조예요. 5배 정도 되는데요. 거래 대금이 코스닥이 어제 더 많았습니다. 그만큼 지금 종목 장세가 일어나지고, 그리고 뭐 미디어 콘텐츠 게임, 메타버스 있죠.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그쪽에서만 거래가 활발하게 되지, 네. 전반적으로 시장에서는 투자 심리는 좀 불편하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 코스닥 생각합니다. 2,400조에 코스피? 코스피 2,400조입니다. 애플이야? 애플 하나죠. 미국의 빵 5개가 1경이 넘죠. 아, 1경이. 코스닥 다 합쳐도
코스닥 다 합쳐서 테슬라 반도 못 사. 453조입니다. 아, 에이. 짜증나. 속상하다. 네, 그래서 투자 심리는 전반적으로 개별 종목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좀 불편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어제 특징주는 그 와중에 최근에 이번 주에 가장 강했던 조선과 조선기자재들이 계속 강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중공업과 같은 조선주, 그리고 태광, 하이로코리아, 성광밴드 등 이제 조선기자재 강세를 보였고요. 여전히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 영화 관련 종목들, 게임 관련 종목들 다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뭐 게임에는 어저께 호재도 하나 나왔죠. 셧다운 이제 해제시킨다. 네. 이런 것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강세를 보이는 거는 시장 전체적인 흐름이 추세적 흐름이 없고 시장을 이제 끌어갈 수 있는 주체가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자금들이 움직이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수익률 게임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을 제가 이번 주 쭉 드리고 있는데요. 네.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 보시면요. 메타버스 종목이다. 그러면 자이언트 스텝하고 덱스터 뭐 이런 종목들을 이제 주의하게 많이 보는데 덱스터가 급등한 날 자이언트 스텝은 따라가지 못하고요. 조금 오르는 것도 아니고 마이너스 나버리는 경우도 발생이 돼요. 같은 메타버스인데. 네, 자이언트 스텝이 막 20% 올라가는 날 덱스터는 네. 마이너스 나고 이런 일이 좀 벌어지고 있어요. 좀 여태까지 보통 테마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거든요. ETF의 차이인가요? 아니요. 같이 ETF 들어있기도 한데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이건 그냥 분석이 아니고요. 시장에 이제 전업을 하는 트레이더들의 느낌이 전에 한번 이제 그런 표현 드렸잖아요. 코인을 하듯이 거래를 좀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오늘 이거야 그러면은 그날 하루 종일 그걸 하는 거고 나머지 애들은 팔고 거기 가고 돈이 이렇게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하는 게 풍부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세가 전면에 깔려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곳에 집중해서 거래를 하고 네.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뭘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설명을 드리냐면요. 현재 강세인 테마 종목들도 테마가 원래 순환하는데 테마 안에 개별 종목들도 순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좀 주의하면서 거래를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만큼 쉽지 거죠. 않은 장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테마도 순환하는데 테마 안에서의 예. 종목들도 순환하고 있다. 지금 김프로님께서 쉽지 않다 이렇게 표현을 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거기에 오늘 결론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보유 대형주를 보유하고 있자니 불편해요. 좀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이 좀 있어요, 요즘에요. 그런데 뭔가 지금 막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을 따라서 매매하자니 피곤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우리 시장이 좀 그러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테마의 섹터에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뭐 50% 수익 났다 이렇게 좀 체감을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보통 자기가 주식을 어떤 주식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시황의 체감이 다르지 않습니까 사실은. 네. 그런데 그걸 체감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보편적으로 뭐 대형주를 많이 갖고 있거나 아니면 시황 사이클이나 산업 사이클로 가지고 있었던 종목들 이런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은 갖고 있으면서도 좀 마음이 불편하고 또 저걸 따라하자니 좀 피곤하고 지금 그런 시장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렵다는 게 이제 그냥 뭐 하는 시장 말로 그냥 맨날 어렵잖아요. 주식이? 네. 아, 주식이 약간 편할 때도 있고 좀 불편할 때도 있고. 저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주식이 편할 때라는 건 지나고 나야 편할 때지 그때 당시 편할 때는 단 한순간은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막 올라가잖아요. 다 올라가는 장이면 편할 것 같지만 그때 올라갈 때는 저걸 잡아도 되나 말아도 되나 이거 고민에 굉장히 힘들고. 그때는 또 돈이 많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뭐 떨어지든 당연히 힘들고. 이게 막 종목장에서 나오면 종목 골라야 되니까 힘들고. 이게 하여튼 항상 힘들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네. 지나고 나면 아 그래도 그때는 좀 편했지. 뭐 이런 말은 그래도 뭐 할 수는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결코 편한 시간이 단 한순간도 없다. 뭐 정프로의 결론입니다. 그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제가 정의하는 편한 시장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실적이 좋아요. 또는 4분기 실적이 좋아요. 그러면 주가가 실적을 반영하면서 움직이면 내가 생각하는 예상의 추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건 편한 시장인데 그것과 벗어나서 움직이는 시장은 이게 분석이 잘 안 되고 예상 잘 안 되거든요. 아마 요즘에 아마 애널리스트 분들이나 또 매니저 분들 아마 그렇게 많이 느끼실 거예요. 요즘 좀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불편하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수 자체는 3,050포인트를 두 번 갔습니다. 요 잠깐 사이에 단기적으로 두 차례 거의 갔는데 두 차례 계속 맞고 내려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거기서 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 좀 만들어주고 있지만 지금
미국 시장이 고점으로부터 자꾸 매물을 맞고 있고 그리고 자꾸 지금 뭔가 불안해하는 그런 매물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을 바라보면 여기서 강하게 우리 혼자 갈 수는 없지 않겠냐 어제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그런 과정 속에서 3,050포인트 근처에 가면 우리 국내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도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아, 이 심리 자체가 오늘 목요일이지 않습니까? 특히나 내일이 10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월말에 옛날에는 윈도우 드레싱 꽤 있었는데 요즘에는 월말 차익 매물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하고 다음 주를 지금 대기하고 있는 FFC를 앞둔 경계감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한다면 결국은 또다시 시황이나 저도 이 얘기가 굉장히 지겨운데요. 네. 종목 장세만 그냥 이루어지고 있다. 시황이나 산업 사이클로 인한 그런 시장이 아니고 테마 시장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극단적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내가 대형주에 대해서 갖고 있으면서 좀 불편한 심정을 가지고 있어요. 이 불편하게 느끼시는 분들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제가 내일 금요일에서 내일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네. 시황은 시장이 여기서 무너질까 봐. 무너질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일단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 그래서 이제 보유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매매하기 피곤한 시장이라고 표현을 드렸는데 그거는 정말 단기적으로 그쪽에 쫓아가서 또는 전체 자금의 일부를 한다면 그렇게 스트레스 안 받을 수 있겠지만 주력으로 거기 들어가서 했을 때의 스트레스를 또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 네.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보유하시고 계시는 종목들을 보유하시면서 시장을 관망하고 내 종목들을 좀 관리하면서 여기 좀 넘어가면서 다음 또 지켜보자. 좀 시황을 좀 그렇게 네. 하고 있습니다. 투자 아이디어에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닥 신지수 출범이라는 뉴스가 떴네요. 보니까. 코스닥 신지수? 예, 예. 그러면서 코스닥 상장사 중에서 상위 5% 기업을 선별 후에 신지수로 관리한다는 뉴스가 좀 뜨고 있고요. 네. 내년 초에 발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 코스닥이 지금 1517개 종목입니다. 그중에서 한 5%면 약 75개 정도 되고 있어요. 다우 같은 개념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근데 사실 맞나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은 네. 지금 현재 코스닥 150이 있어요. 코스피 네네. 200이 있고요. 네. 그리고 코스피 100이 있고요. 그리고 KLS 300이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에는 코스타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 많아요. 네, 다 분류해가지고 코스타? 만들어 코스타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코스닥에 있는 스타 종목 코스타라는 게 또 있어요. 이렇게 다 분류를 해놓고 뭔가 뭐 시장의 좀 분위기를 좀 바꾸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부디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성공하기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정말로 이게 정책적 지원이 되고 거기에 자금이 들어오고 그랬을 때 이제 이걸 지금 하고 있는 이걸 신지수 출범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스타트업 기업들이 코스닥에 가기 싫어하거든요. 코스닥에 있는 기업들이 좀 크면 코스피로 옮기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해외에 자꾸 상장하려고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코스닥에 있는 이들 기업에 집중 관리해서 글로벌 진출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하고 지원을 하겠다 여러 가지로 뭐 이런 이제 의도로 이런 기사들이 지금 나온 걸 제가 읽어봤는데요. 부디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돼야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근데 진짜 그건 네. 진짜 중요한 말씀인데 네. 이 우리나라 벤처 생태계나 뭐 스타트업 같은 것들이 지금 활성화되고 뭐 정부에서 돈 많이 되고 그건 뭐 정부에 관계없이 그쪽이 맞는 거지. 네. 근데 저 벤처 기업가들의 유일한 엑시시 코스닥 상장이거든요. 네, 네. 그 뭐 코덱스니 뭐지 그 또 코넥스도 네. 그거 뭐 거래도 안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네. 더 많이 키우면은 코스닥이 받아들일 수가 없어. 네, 그래가지고 맞습니다. 뭐 아. 배민도 독일로 팔리고 네. 뭐 에? 쿠팡도 미국 가고 그런 뭐 그런 그건 뭐 그 법인격이 미국에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네. 야 그래서 코스닥이 진짜 커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네. 코스닥은 좀 작고 안 좋은 회사들이 있다 뭐 이렇게 그런 인식을 잡고 그런 인식을 주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크면 형내로 가고 네. 나스닥에서 컸다고 네. 저기로 갑니까? 다우로 갑니까? 다우?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S&P는 네. 뭐 어차피 경우는 있지만 예. 대표적으로 예. 하는 거니까 그건 좀 문제인데 뭐 그러니까 이런 경우 이런 거는 시장에 왜 이걸 지금 불러드리냐면 시장에 수급적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 네. 그리고 코스닥의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또 새로운 각도로 ETF도 형성이 되고 또 지수도 형성되기 때문에 새로운 흐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좀 생각을 좀 하고 계셔야 된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가셔야 되면 요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다우 간다는 표현은 잘못된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로 가냐고 이렇게 해야 되는 시장이 다른 거니까 나스닥과 예.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 예.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구매도가 요즘에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더더욱 심해졌는데요. 근데 제가 경험적으로 볼 때 요런 거 하는 부서에서 잠깐 일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급등한 종목은 무조건 구매해도 때리더라고요. 외국인들은. 일단 단기 급등하면은 뭐 이자율이 뭐 10% 20% 뭐 있던 거 생각 안 하고요. 그냥 구매를 막 때리더라고요. 근데 한동안 코스닥은 이제 공매도 우선순위가 바이오에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코스닥에 있는 공매도 순위 1순위부터 얘기를 하면은 HLB, 펄어비스, 셀트리오 헬스케어, 위메이드, 시젠 이런 순인데요. 한동안은 이제 바이오 쪽에 공매도가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에 이쪽에 게임하고 컨텐츠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이쪽에 공매도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나쁘다고 의미를 제가 표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10월에 공매도 과열 지정 종목 보면 동진 세미콘, 스튜디오 드래곤, 에코프로, 지트리비엔티, 데브시터즈, 컴투스, 펄업스 있는데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혹시 초단기 거래 하시는 그런 분들을 또는 난 센 종목 하고 싶어. 네. 그러면 이게 공매도가 과열이 지정됐다는 얘기는 이게 다 급등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급등하고 가장 센 종목이라는 의미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래요? 예, 반대로 얘기하면 그런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하게 올라와서 거기에 공매도를 때린 거고요. 근데 그 공매도 세력과 순수 매수 세력들의 싸움이 요즘에 좀 벌어지고 있는 느낌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위메에 대해서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싸움에서 공매도 세력들이 아, 나 이제 그만해야겠다 하는 순간이 되면 오버슈팅이 나와요, 주가가. 그 오버슈팅에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요. 그 수급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아까 그 뉴스 3에서 저도 굉장히 우리 시장에서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12 발행의 전환사채 물량이 오버행일 수 있잖아요. 네. 그것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12가 있으면 아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잠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전에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12의 리픽싱이 만 원짜리인데 7천 원의 리픽싱이 될 거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주가 계속 떨어지는 가운데 이거를 알고 있거나 이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거는 그냥 무위험 수익인데 공매도를 안 하겠습니까? 그치. 공매도 그냥 집중적으로 매도를 합니다. 계속 공매도를 하기 때문에 주가가 뭐 아무리 노력을 해도 기업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수급자원은 주가는 계속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게 떨어졌다가 그들이 어느 정도 돼서 전환해요. 그러면 또 전환되면 또 전환됐다고 좀 더 빠지다가 그 밑에서 받은 세력들이 아래에서 사면서 공매도 했던 것 밑에서 청산하면서 주가를 올리면서 또 위로 올려서 또 수익을 내고 이런 좀 약간 불공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일이 좀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 이 공매도 세력과 순수 매수한 세력 간의 매수하는 힘 간의 네. 이 싸움에서 주가가 아주 독특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급등락하는 경우가. 그거는 그냥 순수하게 기업 가치만 보고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주의해서 면밀히 좀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공매도를 집중적으로 많이 하는 분들은 그 공매도만 원래 많이 하신 분들이 아니면 원래 뭐 기관 뭐 외국인들이 다 그냥 공매도 전체적으로 상황 봐서 하고 싶은 막 많이 합니까? 원래 그 롱숏 펀드가 있으니까 숏 펀드에서 공매도를 하고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 외국인입니다. 외국인들은 공매도는? 우리나라의 공매도만 그냥 아주 집중적으로 하는 홍콩, 싱가포르에 우리나라에서 공매도만 하는 자금들이 있죠. 아, 그래요? 네. 공매도.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아니, 전 프로도 공매도 한번 쳐봐. 공매도도 괴멸되는 거 아니야? 공매도. 아, 예전에 참 그거 왜 자격 이렇게 개인에게도 네. 공매도 할 수 있는 자격 그 하는 거 있었잖아요. 네. 저 그거 했었잖아요. 그랬어? 네. 그래서 이제 자격은 아마 제가 취득이 됐을 거예요. 네, 좀 공매도 세력들 기다려라. 내가 간다 이제. 자, 그리고 또 어떤 어쩌다 내용이... 이렇게 됐냐? 뭐... 하나만 잠깐 더 할까요, 그러면요? 지금 이제 오늘 그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이 있습니다. 요즘에 반도체 대전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지금 컨퍼런스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어제 그저께 나온 내용인데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21 반도체 대전에 삼성전자의 사장님이 직접 발표한 내용을 잠깐 간략하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진화하는 반도체 기술이라고 하면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능 향상에 필요한 CPU와 트랜지스터 숫자가 더 필요하다. 전력 소모량이 확대되고 있어서 이것도 문제다. 공정 미세화 진행되고 있어서 이것도 문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결 방법이 뭐뭐뭐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써놨는데요.
일단 다 읽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협력으로 이루어 반도체 혁신에서 소부재 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재료 부분은 미세화를 위한 신소재가 필요하고 장비 부분은 검사 기술이 중요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기술의 친환경 부분에서는 에너지 분야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72%를 하고 있는데 집적도가 반도체 집적도가 높아질수록 사실 물이나 물 배출이나 아니면은 폐기량 폐기가 높아져서 친환경 구축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을 썼는데요. 네. 제가 이거 뭐 내용을 이거 도대체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뭐 아주 전문적이지 않으니까 아니면 제가 전문적이지 않아서 다른 건 모르겠고요. 기본적으로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몇 가지의 딱 눈에 띄는 것들이 있습니다. CPU와 트랜지스터가 늘어나야 된다. 많이 네. 필요하다. 전력 소모량이 많기 때문에 전력 반도체가 필요하겠구나. 네. 그리고 소부장에서 신소재가 필요하구나. 장비에서 장비에서는 검사 장비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렇게 네 가지의 키워드만 딱 꼽아도 그 네 가지의 키워드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한번 좀 살펴보십사 하고 제가 네. 이렇게 좀 요 내용을 좀 가져왔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이런 네. 투자 꿀팁까지 항상 매일매일 쏟아내주시는 우리 박병창 부장님. 아,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아, 내일 아침 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교육과 매매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